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례 발표를 봤었던 우리 박수빈 양을 모시고 우리 수빈 양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오늘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함께 지금 화면에 잡히는데요. 자, 수빈 양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남에 사는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수빈 양이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자, 그러면 우리 네. 수빈 양이 사례 발표를 했는데, 저 사례 발표한 영상은 언제 찍은 거예요? 언제 찍은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남 광주 지역에서 작년 연말 송년회 때, 입양 말하기 대회였죠? 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례 발표를 누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이제 엄마께서 이제 네. 좀 한번 해봐라. 이제 너가 글 쓰는 것도 좀 소질 있고 하니까 그리고 상금도 있지 않냐.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 괜찮겠다 하고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글 쓰는 것도 수빈이가 잘하는 모양이구나. 아까 보니까 사례 네.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니까 저좀 봐주세요 하고 주목을 잠깐 끌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네네. 아주 좋아요. 발표력이 많이 해봤었나요 이런 거를?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네. 성격상 좀 많이 활발하고, 이제 좀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서, 약간, 네, 좀 꺼리낌 없이 이제 막할 거리낌 수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례 발표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힘이 있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빈 양의 발표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잘한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 그렇게 엄마가 한번 사례 발표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래도 혹시 뭐 꺼리껴지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에, 뭐, 다른 거에 꺼리낌은 없었고요. 네. 이제 제 경험을 삼아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이제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저에 대한 가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나이에 이제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터놓고 얘기한다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제 그거를 듣고 아니면 읽거나 그러면 이제 자신도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가족이랑 상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한것 같아요, 저는. 네. 아주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한 거고, 그리고 네, 정말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수빈 네. 양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 먼저 경험해본 선배가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부모님이 맞아요. 백날 말해봐야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쵸. 예, 같이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 와, 박수를 네. 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빈 양의 그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흑역사라고 해야 되는 네, 가출 맞죠.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좀 주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주저하는 거는 막 엄청 크게 느끼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됐었어요. 이제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그런 그럴 거에 수도 대한 있네. 걱정이 있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격려해주거나 위로해주면서 아니면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그 사례 발표가 끝나고 나서, 네. 주변의 반응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격려도 해줬고, 어떤 분들은, 네, 뭐, 조언도 해줬고, 어떤 분들은 또 꾸중도 해줬고. 자,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 어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제가 어. 잘못한 게 맞기에 이런 것도 들어야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제 그냥 다 이제 장난으로 이제 막 받아치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새겨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말들은 이제 새겨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우,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 수빈양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아주 성숙된 이 고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그러면 수빈양이 생각했을 때 사례 발표 전과 사례 발표하고 나서 내가 생각이 이런 게좀 달라졌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좀 한층 더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부족했던 생각들, 이게 틀렸던 생각들을 이제 다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가출하기 전에 저 혼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안고 있으면 이제 나 혼자 풀면 된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눈을 떠보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 옆엔 가족도 있었고, 입양 가족들도 있었고, 모두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생각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그러면 그 사례 발표가 우리 수빈양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이제 사례 발표를 보니까 17일 만에 입양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가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심정은 어땠었어요? 이렇게 울었다라고 돼 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좀 오래된 이제 과거 일이라서 기억은 잘안 나지만 제가 엄청 펑펑 울었던 건 기억이 나요. 엄마를 이렇게 부득이면서 뭐 이제 엄청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렇게 막운 이제 기억난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례 발표 내용을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아빠는 왜 나를 입양을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 뒤로 네, 이제 맞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은 초등학교 네. 2학년이면 충분히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충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게 좀 풀렸나요? 아니면 마음 한켠에 이게 남아 있었었나요? 그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이.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제 사람의 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행복하고 이제 가족에 대한 행복이 있으면은, 아, 나 입양 잘 왔다. 나 입양 그런 거 진짜 막 1도 꺼리낌 없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가족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슬픈 감정이 있으면, 진짜 약간 역관광으로 약간 좀, 아, 내가 입양이 왜 됐지? 아, 입양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겪을 수 없었을 텐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꼭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딱그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시간들이 모두 다 지나가면 이제 다 돌아오는 행복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좀 자기를 이제 위로해주고 이제 자기를 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입양이란 게 그렇게 봤을 때좀 대단해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양에 대해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가족을 이제 모두가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제 좀 약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자.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으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 내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환경이 좋은 집에 있었다면 네, 맞아요. 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입양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대한 그렇죠? 방금 수빈양이 말한 대로 지금 내 가정 형편에 대한 그런 어떤 나의 불만이 나타나는 거지. 아, 맞아요. 그걸 그렇게 연결을 하면 또 입양으로 연결을 할수 있지만 그건 사실 아닌 건데.
네, 맞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한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 가출한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그때가 고1? 제가 네, 고1이었습니다. 아, 고1 때. 그럼 여러 가지 고민,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프로 가출러였는데, 형하고 싸우고 나서 어머니한테 야단 맞으면 가출하고, 뭐, 그런데 남자는 가출하면 친구 집에 하루 정도 있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맨날 가서 미안하면,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잘 데가 없어서 공원에서 자다가 너무 추워서 막 새벽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거주해야 될그 어떤, 저기,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맞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미리 이렇게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갑자기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 그런 거랑 다 별개 없이 그냥 그 전부터 가출하고 싶다, 막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막 제 나름대로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뭐 어디를 가서 집을 마련을 하고, 이제 뭐 알바 같은 데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버스에서 잡히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우픈 사연인데,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과 더욱더 많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계획은 아주 원대했는데 바로 네, 버스에서 맞아요. 잡혀서 바로 네. 집으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 자,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완전히 나가서 정말 말 그대로 강아지 고생, 그런 고생을 하다 집에 들어왔으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뜻이 깊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수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근데 내용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네, 어땠어요? 맞아요. 이제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서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죠. 이제 집에 가면은 나는 호적에 파일 거다. 아니면 뭐 진짜 엄청 진짜 맞을 거다. 아니면 혼날 그렇죠.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딱 경찰서 들어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하신 말이 너가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하셨고 좀, 네, 좀 생각이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고, 이제 많이 배고팠지 하면서 많이 먹어. 그러면서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때 부모님이 화도 나실만한데, 그렇죠? 네, 정말 화가 맞아요. 많이 나셨을 것 같고,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는데,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아 그래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데려가서 맛있는 밥을 일단 먹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아 이제는 드디어 야단 맞을 시간이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이 또 감동 깊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야. 막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가 정말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러고 돌아와서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어디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막, 이렇게 막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하신 게 처음이에요. 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뭐가 그렇게 가장 힘들었니 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있으셨고, 그렇죠? 혼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네가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수빈양이 지금 첫째, 맞아요. 동생이 몇 명인가요? 두명 있어요. 아, 남동생, 동생이 두 여동생. 명. 그러면 우리도 첫째다 보니까, 첫째는 나이가 네 살이어도 첫째고, 그렇죠, 다섯 살이어도 첫째고, 그래서 늘다큰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늘네 살, 다섯 살, 분명히 애긴데, 그 나이인데, 너는 다 커서 그렇게 동생들한테 그런이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수빈 양한테도 약간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이 약간 좀 어땠어요? 자라면서 좀 본인을 내가 맞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갈 때마다 너는
이제 언니니까 이제 동생들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또 이제 또 부모님이 또 말씀하시기에 이제 동생들이 너를 보고 자란다. 이제 너를 맞아요. 보고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잘해줘야 동생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라는 말 때문에 너무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 덕분에 이제 저를 또 다시 돌아보게 돼요. 이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첫째도 약간 부모님 같은 역할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잘하면 이제 동생들도 잘하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옆에서 계속 봐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래요. 우리 수빈 양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역시 첫째다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빈 양이 뭔가 일탈,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벗어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러한 것들, 내가 첫째로서의 압박감이나 부모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로서 한번 벗어나보고 싶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그런 그 행동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죠? 자, 네,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해줬는데, 수빈 양, 혹시 이 방송을 또이 우리 입양 부모님들도 많이 보지만, 우리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 방송을 우연히 또 본다라고 하면, 마음에 그러한, 아, 난 정말 이 상황을 한번 벗어나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에게 아까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저는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생각하고 이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이제 먼저 꾸중을 듣더라도 아니면 꾸중을 들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도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말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고민이 있어, 이러이러해서 힘들어.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디에 가든지 자기 편은 존재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가가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꼭 정말 불안불안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상황일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도 그게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 거예요. 이제 저희가 몰라주지만 이제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부모님도 혼자 이제 막 결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모님 생각으로 아이를 이렇게 막 달래주지 마시고 이제 좀그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먼저 다가오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두려움 그런 게 있기에 조금 더큰 어른으로서 이제 먼저 다가가서 뭐 힘들었던 건 없니? 하면서 이제 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이제 편히 대준다. 나는 너 편이야. 나는 이제 너 주변에 우리가 있어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수빈 양이 그 지금 그 말이 많은 부모님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가 실행을 했다가 돌아오면 아까 수빈 양이 이야기한 대로 부모님의 반응, 그러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가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수빈 양의 발표를 들어보고 또 오늘 인터뷰를 해보니까 수빈 양이 생각보다 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발표도 잘하고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빈 양이 앞으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꿈이나 계획이 있나요?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입양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입양 아들도 계속 이제 생겨날 거고, 근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제가 먼저 조금 앞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제 살아오면서 이제는 별로 안 되지만 제몇년안된 18년 인생이지만 이제 계속 저도 자라잖아요. 경험을 많이 쌓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나는 이랬어. 라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말해주고 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한층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네, 아,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죠. 우리 수빈양처럼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진 우리 선배들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그 동생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그래요. 수빈양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앞날이 열려지기를 같이 바란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입양 부모님들한테 뭐그 인사 말과 함께 하고 싶은 말, 네, 전달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부족하게 막 얘기한 것도 많았지만, 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랑,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랑, 그런 거를 잘 이제 좀 생각해줘서, 좀 많은 힘듦이 있더라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요. 아,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래요. 우리 수빈 양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이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데 아마 큰 도움과 힘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박수빈 양 모시고 네,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빈이 안녕. 고마워. 네,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